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오늘 방송 켜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요, 여러분들 유대종 선생님 좀 아시나요, 여러분? 유대종 선생님 메가에서 최근에 이제 스튜디오로 이적하신, 제가 사실 유대종 선생님하고 직접 뵀어요. 유대종 선생님하고 직접 뵀는데 일단 요 영상 좀 보시죠. 요 영상 좀 간단하게 볼게요. 쌤, 유튜브에 선생님 따라하는 어 너무 귀여워. 이미미노 너무 귀여우지 않아요, 여러분들? 네, 이미미노 네 노래? 나 성대모사 잘하는데. 잘하는 것 같아요? 온전히 나는 아니지. 미미미는 쌤도 이제 유튜버 하시니까. 저 뭐라 그래? 어디로? 네, 유튜브로. 정승철 선생님이 할 때는 나보다 정승철 선생님이 더 뭐라고. 저게 여러분들 스튜디오 제가 듣기로는 성대모사 되게. 야, 뒤에 보세요. 나 진짜? 아니, 나보다 날 어떻게 잘 따라해? 나는 그냥 원래대로 하면 되는 건데. 회사에서 지원해준 사무실에 들어갔습니다. 어? 어떤 생각이에요? 아, 잘해. 선정해서 한번 하는 거. 내가 더 잘할 수 있어. 누가 더 잘? 4명의 인강 선생님 따라. 따라. 포인트 잡기. 이미민도 잘하는 거. 알겠다. 들어와라. 들어와라. 썰을 좀 풀어드릴게요. 사실은 요게 제가 실제로 제가 요거 촬영 때문에 제가 했습니다. 인강 성대모사 컨텐츠를 본 전체 선생님들 중에 유일하게 지금 맨투맨으로 본 사람이 유대용 선생님입니다. 처음으로 저한테 컨텐츠를 같이 하고 싶다라고 이제 먼저 직접적으로 얘기한 선생님이 유대용 선생님입니다. 성세모사 배틀 컨텐츠는 제가 이제 배치 오르비에서 했고요. 일단은 썰을 어떻게 좀 풀어드릴게요. 제가 저번 주에 이제 사무실로 먼저 갔어요. 거기 이제 PD님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뵀어요. 똑같아! 아니 진짜 저 나온 그 외모하고 똑같아. 그러니까 나는 유대용 선생님을 실제로 뵌 적은 있어요. 제가 대치러셀에서 알바할 때 실제로 유대용 선생님을 본 적은 있는데 가까이서 계속 얘기해본 건 처음이니까. 예.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말씀드렸지. 수강생들이 많으면 그 중계 이렇게 오락실 같은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중간 TV에서 이렇게 비추는 거 그거 돌리거든. 그것도 내가 해봤다, 유대용 선생님 거. 그리고 판서도 한번 지워봤다. 알바했었으니까. 작년까지는 러셀에 출강하셨으니까 그것도 해봤다. 그래서 뭐 그러냐. 그래서 민민민호 이러면서 되게 엄청 살갑게 대해주더라고. 처음 사실 만났는데 살갑게 이렇게 좀 대해주셔가지고 그러고 나서 바로 이제 종이하고 이렇게 펜을 갖고 오시더니 막 자기 이제 컨텐츠를 이제 쓰기 시작합니다. 민민민이랑 성대모사 배틀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제안하지도 않았는데 컨텐츠에 대한 열정도 가득하시고 하셔서 먼저 이제 성대모사 배틀 하자고 써주셨고 아이디어들을 엄청 막 제공을 해주더라고. 같이 적극적으로 뭔가 콜라보를 하고 싶다는 뉘앙스를 많이 좀 주셨어요. 그래서 저번 주에 좀 촬영을 했습니다. 이제 성대모사 배틀 했을 때 배심원단 20명 친구들 왔는데 멀리 온 친구들 차비까지 다 주시고 그거 끝나고 샤브샤브까지 먹었습니다. 유대종쌤 응모벨 채널에 성대모사 배틀한 영상이 올라가니까요. 좀 많은 사랑 좀 부탁드리고 제 채널에도 유대종쌤이랑 뭐 하나 뭐 제가 1일 조교 컨셉으로 좀 해도 되고 결국에는 유대종쌤하고 뭐까지 갔냐면 26일날 유대종 대잔치가 열립니다. 이거 좀 보여드릴게요. 그러니까 제 팬미팅 이틀 전이죠. 근데 제가 여기 이제 여러분들 MC를 보게 됐습니다. 이제 MC까지 여러분들 플렉스하게 되었습니다.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은 특별 손님 이거 보이십니까? 이거 보여요 여러분들? 주혜지 선생님. 26일날도 혹시 뭐 시간 계시는 분들 오시면 저도 볼 수 있어요. 주희 선생님 아마 중간 타이밍에 오실 것 같아서 저도 주희 선생님 이때 좀 뵙고요. 인연이 이어가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민호님 안 떨리세요? 뭐 떨리고 이럴 것 같진 않아요. 말을 뭐 예. 네.